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뭘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세상을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대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계속 뭐 말씀드리다시피 온라인 유통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생활 21년째 하고 있고 뭐 꼰대죠, 꼰대. 뭐 꼰대 이제 고참 직원이죠, 부장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뭐, 좀 불편한 얘기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뭐, 그에 못지않게 나름의 적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뭐, 온라인 유통으로, 이제 온라인 셀러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상대하는 분들을 보면, 나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를 알수 있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말을 되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어눌하게 잘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품상세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주 컨텐츠를 화려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몇번 해보고 업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지를 의논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이 일에 얼마나 전력 투구하고 집중하는지는 알수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도 계속 서니까 이제 생기는 거죠. 조금 얘기하다 보면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배제하는 쪽으로 이제 자꾸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너무 막대먹은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걸다 떠먹여 주길 바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게 없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아등바등거리고 정말로 고생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누군가가 해준 말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충고가 되고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이 열려가지고 뭔가를 헤쳐나가는 건데 그냥 입 벌리고 온라인 유통해서 이제 저같이 이제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다 만들어주고 갖다가 먹여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행사하면 매출 5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나오는 뭐 되게 쉬운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몇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온라인 셀러가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다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매우 제대로 안 챙겨줘서 내 상품이 매출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라고 얘기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뭔가를 하나 하는데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속으로 제 속마음이죠. 하지 마라 그럴 거면. 하지 마라. 저 사람은 기본 자세가 글러먹었네. 저렇게 해가지고 잘될리 없다. 내 장담하건대 당신은 여기 이 바닥에 1년도 못 버틴다. 조금 지나면 알아서 두손두발 들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여기에 자리매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온라인 유통은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있죠. 근데 너도 나도 다 들어와서 하고 쉽게 할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듯이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 많은 대로 배웠다고 안 하고 전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임원이었다, 상무했다, 전무했다, 부사장이었다 이런 사람들 치고 여기 와가지고 온라인 셀러로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지더라고요. 뭐 그리고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되게 젊은데 젊은 열정과 패기와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더 쉽고 더 요행길 이상하게 이렇게 트릭,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상위에 매출 띄우고 하는 이런 것들에만 좀 눈독 들여가지고 쉽게 가려는 그런 진흙탕을 타려는 이들도 되게 많은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렇게 쉽게 쉽게 지름길 찾는 사람 치고 오래 간 사람 못 봤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 같습니다. 온라인 유통에서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모든 게다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든 만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참 잘하고 싶은데, 잘 해서 좋은 길을 갖고 싶은데, 그 기회가 나한테 안 오는 경우도 되게 많죠. 나는 아등바등거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남들은 기회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1년에 10번씩 오는데, 나한테 1년에 기회가 한 번도 안올 수도 있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난 이렇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못 알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지? 하고, 온갖 서러움과 답답함과 억울함이 많이 생기는 일이 많죠. 근데,
그런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게이 세상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운이 좋아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리고, 누군가는 지질이 궁상으로 아무리 오래오래 개고생을 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돼 있다, 대박을 터뜨린다, 이런 사람이 오래 갈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한방뻥 하고 이렇게 잘 터질 수 있는데, 그걸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체질이 궁상으로 잘안 되지만, 힘들거렸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가면서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개고생해가지고 온갖 힘든 일다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단단해져가지고 정말로 내공 빵빵하게 갖고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도 다 허허 하면서 다 헤쳐나가면서 하는 고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유형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각자 사람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다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일단 무조건 성실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땀 흘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기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뭐 부모가 진짜 재벌집이라서 돈이 무수하게 많아가지고 내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써가지고 이렇게 수월하게 가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재산이 능력이고 돈이 능력인데, 그렇게 무한정 이렇게 스폰을 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수월하게 사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능력도 없고 멍청하고 우둔하고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만 이렇게 쭉한 사람들은 제 나름의 제 영역에서는 그래도 그런 보는 안목이 있고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잘 이용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돈 싸들고 오란 얘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아,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줬을 때 내가 좀더 그래도 즐겁고 기쁘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끔 열심히 해줘야 저도 그게 덩달아서 홍해가지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뭔가를 더 만들어 볼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 되게 당연한 것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물어버리면 저도 이제 지치는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저 사람하고. 아, 저런 사람하고 계속 말 섞었다가는 내 화만 그냥 이렇게 더날것 같고 짜증 날것 같고, 정말 더 좋은, 더 고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구상해가지고 괜찮은 행사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대기업에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 못지않게 더 기발한 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온라인 유통에서 나름대로 센세이션 일으키고 싶고, 나름 그래도 강소 업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저 나름의 그래도 자부심 가쁜 삶을 갖고 싶은데, 그 상품 딜 등록하는 거, 이미지 사이즈 하나, 이런 거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저한테 다 묻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라는 거. 이런 거 하나까지 제대로 이렇게 준비 안한 상태에서 여기 와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 마라. 그런 자세 가지고 해가지고 잘될일 절대 없다. 내 장담하건대 손에 장을 쥐질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동산 캡투기 저기 유튜브 영상 몇번 보고 그냥 몇번 이렇게 그 임장이님은 얘가 몇번 돌아다니면서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덜컥 해가지고 천만이 천만 원도 갭 투자라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대박 터뜨리고 부자가 된다? 개소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이용당하고 빚 엄청 져가지고 수년 동안 개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저도 20대 때, 30대 초반 때, 20대 중반 때 부동산 관련 애가 재테크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런 책들 수백 권 사가지고 막 읽었거든요. 근데 욕망만, 욕심만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경매하면 떼돈을 번대요. 경매 책도 수십 권 사가지고 읽어보고 주식도 그렇게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아, 이게 다 욕심, 욕망,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 정말로 공부가 되고 제대로 된 생각과 정말 멀리 내다보고 할수 있는 것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잘 없더라고요. 앙드레 코스탈레나 워런 버핏이나 아니면 피터 린치나 되게 뭐 주식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 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근데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런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하면서 고민하다 보면은, 아, 정말 마음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고, 투자를 남들이 100번 할 때, 나는 10번만 해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고 정말로 신중하게 멀리 내다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구나. 정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은 뭐냐? 오랫동안 생업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생활해가지고 내 터전을 먼저 닦고 하는 게 먼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업 투자를 한다? 전업 투자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의 자기만의 체력 관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준비가 되어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해서 오랫동안 가는 거더라는 거죠.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유통에 아무나 다 들어와가지고 아무나 다 동불 같지만은 100명 들어왔다가 1년 뒤에 100명 다 나가는 데가 온라인드라는 거죠. 되게
여기에도 많은 플레이어가 있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20대, 30대 분들이 생각하듯이 유튜브 몇개 보고 뭐 재테크 업자들 얘기 듣고 그냥 덜컥 투자해가지고 떼돈 버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 바닥에서 제일 밑바닥부터 하나하나씩 다 다지고 해서 내공을 몇년 동안 쌓아도 될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운도 따라줘야 되고 정말 도와주는 우군들도 생겨야지 겨우 되는 거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세상 사는 건 절대 만만치 않다. 쉬운 거 아니다. 하나하나씩 다 떠먹여 달라고 남한테 다 요구하고 부탁하면서 잘될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쪼록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머슴처럼 내일은 내 거다라는 생각하고 밑바닥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다져가면서 해야 그래야 겨우 시작할 수 있고 잘될 가능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잘 된다라는 장담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쪼록 제가 온라인 유통 지금 현재 현업에 종사하면서 이런저런 드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